안녕하세요, 송이에요. 오늘은 인터뷰 방송 컨셉이랑 존댓말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샤이닝스타 Q&A 시간. 먼저 질문에 답해 주실 빅제이 교장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빅제이 교장 선생님! 네, 이렇게 저희 샤이닝스타 Q&A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먼저 질문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댓글로 정말 많은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제작 관련, 굿즈 관련, 후속작 관련, 캐릭터 관련, 스토리 관련으로 좀 나눠봤는데 캐릭터하고 스토리는 워낙 질문이 많아서 그 중에 뽑아서 대답을 해볼게요. 먼저 제작 관련 질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샤이닝 스타는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가요?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하는 거였어? 진지한 질문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아, 샤이닝 스타는 말이죠. 지금 현재 한류 K-POP 인기가 워낙 많이 뜨고 있고 세상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린이 컨텐츠 중에서 그런 한류의 K-POP을 제대로 다루는 게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SM의 이수만 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주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럼 샤이닝스타는 중국이랑 한국이랑 합작한 애니메이션인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빅제이 교장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캐릭터는 누군가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샤이닝스타의 삽입곡은? 아, 그게 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헤라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가장 좋아하는 곡은 다시 만난 세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참 좋군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송이 콧바람으로 지금 질문지가 다 날아갔습니다.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샤이닝스타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아, 오늘은 저기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졌고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진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딘가요? SM하고 같이 여러 수천 곡의 곡을 검토해서 어떤 곡이 가장 주인공들하고 그리고 등장인물들하고 잘 맞고 상황에 그럴듯하게 잘 매치가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게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샤이닝스타는 처음부터 3D로 만들 계획이었나요? 아니었다면 왜 2D로 안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원래부터 3D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3D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저희가 2D를 못합니다. 아... 다음은 후속작 관련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샤이닝스타 2기도 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열심히 사실 어떻게 보면 52편이 1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1편부터 26편까지를 1기라고 하고요 27편부터 52편까지를 2기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3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색다르고 재밌는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 새로운 이야기에는 새로운 캐릭터도 등장하는 건가요? 바보냐, 당연하지. 모를 걸 좀 물어라. 아, 내 진짜. 당연히 등장하지. 새가 있는 거 그냥 계속 쓸 거야. 새로운 거 하나로 등장을 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뽑아내야지.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게임 비범소녀가 한국에 출시될 예정도 있나요? 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리듬 게임이 나올 예정이 있나요? 이미 저희가 자체적으로 리듬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우리 게임 자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게임을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리지널 곡 제작을 할 계획은 없나요? 있습니다. 돈만 많다면. 그렇다면 샤이닝스타 음반 제작 예정이나 노래방 삽입 여부는 없나요? 아, 그 부분도 저 SML 엔터테인먼트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에이전트의 의상 카드 등 여러 굿즈 제작 계획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굿즈 제작이 예정돼 있나요? 실제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카드를 여러분들이 게임과 연동해서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굿즈를 제작해도 괜찮은가요? 하시든지요. 소송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일제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만들어서 팔든지 말든지. 아. 네, 그럼 다음으로 캐릭터 관련 질문을 할 텐데요. 질문이 많아서 교장 선생님이 몇 가지 뽑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정도 뽑아주세요. 제작이 없냐 이런 거. 아 진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아, 좀 써, 제작비. 아, 진짜. 가면도 계속 내려오고. 뭐야, 밀착도 안 되고. 하나를 뽑았습니다. 샤이닝스타 캐릭터들을 동물로 비유하자면?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첫 번째 질문 뽑았습니다. 송이는 요리 잘하나요? 에 또 아 잘하냐? 못한답니다. 아, 네. 아 저 요리 못하는군요. 네, 설정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못하길 바랍니다. 진이랑 현우 선배 그리고 채나라의 삼각관계에 대한 결말을 알고 싶어요. 결국 우정으로 끝나서 아쉬워요. 네, 결국 우정으로 끝나서 아쉽습니다. 셋은 영원히 친구인가 봐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네. 커플킨 팀과 마카롱 팀이 결성된 계기를 알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기 여아물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꿈과 사랑, 큐티와 뿌띠만 강조를 하는 그런 팀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대조되게 기존의 여자 어린이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인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염없이 이쁘고 귀엽고 하는 그런.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이거 진짜 뽑는 공개되지 않은 팬클럽 명을 알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공개 좀 하시지. 그 공개를 안 하고 그러시네. 셜리쌤이 소속되어 있던 그룹 명은 무엇인가요? 나머지 멤버 두 분의 이름은? 아... 다시 미세먼지가 오나 기침이 잠깐만요. 다음 질문 뽑으시죠.
여기 있어. 시아가 과거 회상을 할 때 헤라, 로즈, 시아의 어린 모습이 나왔는데 셋은 소꿉친구인가요? 그렇다면 리리아는 언제 만난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도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네. 유치원 때 만났습니다. 리리와도 유치원 때 만난 건가요? 네, 다 유치원에서 만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그러면 다음. 박스도 거짓.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